네, 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 캐스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인 캐스터 하면 아, 금요일이구나. 아, 맞네요. 이번 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전 목요일부터 이미 한 주 다 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거의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왜요, 왜요? 뭐, 저기, 그 뭐죠? 고소해. 아, 고소해. 네, 여러분, 목요일 2시 45분 고소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고소해가 네. 어떤 이유, 어떤 제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같이 이제 옆에서 같이 보고 네. 있잖아요. 고소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너무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아니잖아요. 고객과 소통해요. 고소회입니다. 네. 네. 그 안에 그 코너별의 이름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예. 개발 ING 제안 덕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컨텐츠 꼭깔콘 이렇게 세 가지 코너로 깔때기라고 그랬어 지금. 아, 깔때기요? 깔때기요. 예, 그래서 아, 깔때기 아니고 꼭깔콘입니다. 꼭 알아야 할 컨텐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 PD님이 아~ 담당 PD님이 네. 네. 어,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뭐랄까 키움증권을 보고 또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필요한 꿀팁들을 네. 체인캐스터가 고소회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목요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네.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거 넘어와서 금요일은요, 이렇게 오늘의 마이 주식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초집중되고 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줌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랜만에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 포털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줌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약간 시세가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은 로봇 관련 주와 줌 인터넷이 같이 좀 하나로 테마로 묶여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로보로보나 지금 휴림 로봇은 쭉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줌 인터넷은 좀 힘을 굉장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과연 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거 아셨어요? 알고는 있었죠. 네. 저는 그 GUM이잖아요. 네. 이게 이건지 몰랐어 사실은. 자꾸 그냥 들어가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본 적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상장이 돼서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게 줌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요? 자꾸 들어가는 거. 뭔 말이죠? 줌 인터넷, 줌닷컴에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들어가게 돼요. 이거 설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집에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요. 아, 대박. 알집이 네. 왜 자꾸만 줌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저는 그런 거 진짜 체크 잘 없애거든요. 잘 없애는데도 들어가요? 네. 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줌 인터넷.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줌닷컴에서 제가 뭔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줌닷컴이 뜨면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약간 끄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설정 화면에서 바꾸잖아요. 네. 홈페이지를.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들어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쵸. 다음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와 저는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예, 일단 잠깐 뭐 다 알아오셨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줌 인터넷은 자매회사라고 합니다. 어디랑? 이스트소프트랑. 그래서 네. 지금 줌 인터넷 오르면서 이스트소프트도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줌 인터넷 세 지분을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스트소프트 알집 거 업데이트하면서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어. 그거 체크를 안 빼가야 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사이트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포털 사이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이트를 잠깐 제가 이 지금 포털 사이트 인터넷 트렌드 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거기서 또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지금 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냐 이걸 봤는데 일단 2019년 6월부터 7월 한 달 동안만 보게 되면은
무조건 네이버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여기 봐보세요. 58%의 점유율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구글이 30%까지 치고 올라온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저 요즘 구글 많이 쓰거든요. 왜 많이 써요? 되게 다양하게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네이버에서 못 보지만 구글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명서호 앵커는 그러니까 제가 구글로 들어가니까 저는 네이버로 들어가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더라고. 그래요? 저는 두 가지예요. 일단 국내에서 뭔가 이슈를 찾을 때, 저 이슈 브리핑 할 때 네이버랑 구글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국내 이슈들을 찾을 때는 네이버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뉴스 언론사별로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찾고 싶은 걸 잘 찾을 수 있는데, 근데 해외 이슈 뭐 예를 들면 아까 국제유가 이슈 이런 걸 볼 때는 무조건 구글에서 찾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국내 이슈도 자꾸 구글에서 찾아요. 그것도 영어로 한번 쳐봐요. 혹시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 그 단어로 쳐가지고 해외에선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많이 들어갈 사이트는 구글에 그냥 딱 이렇게 검색창만 있는 게 딱딱 뜨잖아요. 네네. 내가 많이 들어갔던 데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너무 편해서. 그렇게 해서 써요. 지금 줌을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3위, 다음이 3위에요. 7%의 점유율 비중 국내에서. 그리고 줌이 현재 0.6%입니다. 사실 2017년도에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 점유율이 2%까지 올려놨었거든요. 줌이요? 와. 그러면서 굉장히 핫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비중은 자꾸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구글이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다시 체크를 한 게 2018년 작년 내내의 비중을 봤더니 지금 현재 네이버가 보세요 67%였어요. 근데 자꾸 지금 줄어들었네요. 구글에게 구글이 그때 22%였거든요. 자꾸 지금 이제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이 다음 그때는 줌이 1% 비중이었는데 현재 올해 들어오면서 1%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 2% 정도 됐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러면 줌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그 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단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딱 네이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초록색. 그렇죠. 이게 초록색 딱 이런 게 있는데 줌 하면은 사실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파란색이긴 한데. 근데 그 파랑이 그 이름이 줌 그게 파랑이잖아요. 근데 잘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초록색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녹색창에서 만나세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럼 네이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럼요. 초록색 하면 그냥 네이버 생각나니까. 근데 좀 그게 부족한 좀 약간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딱 하는. 다음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다음? 다음은 그냥 어릴 적에 많이 썼던 약간 추억 뭔가 그쵸? 다음 칠 때부터 뭔가 추억에 잠겨요. 그렇죠. 그리고 메일을 저는 다음을 정말 오래 써왔기 때문에 HANMAIL. 어머, 제 아이디 아시네요. 예? 네. 한메일.net. 네, 한메일.net. 네, 그 맞아요. 그걸 그 메일. 그 메일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계속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메일이에요. 혹시 체인캐스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에 컴퓨터라는 수업이 있죠. 교과가 생긴 이후부터 메일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항상 다음에서 만들게 맞아요. 수업했어요. 학교에서. 저도. 왜 그랬지? 그쵸? 왜 선생님들이 다 몰라요. 다음으로 다음이 익숙해서 그런 거 쓰셨어요. 몰라요. 그때 그냥 다 한메일 썼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 용량도 커서 해외에서 받는 것도 다 그걸로 받고 근데 이제 무제한 용량으로 다 풀리면서 이제 네이버도 쓰고 뭐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모든 걸 네이버 메일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색창은 그쪽으로 치는 구글 쓰는데 네이버 그러니까 주소 치려면 네이버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인터넷 그러니까 PC를 통해서는 구글로 들어가는데 모바일 통해서는 무조건 네이버. 네이버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개편된 거 보셨어요? 네, 네, 봤죠. 개편된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한쪽으로 보면 뉴스 콘텐츠가 있고 한쪽으로 보면 쇼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맨 앞에 창이 반대 이거 저 제 화면으로 제 사진으로 그때 말씀하신 네, 그거구나. 네, 네.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나서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제가 페이로 한 것도 예약한 게 쫙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네이버에서 뭘 했나 이걸 좀 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증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웹툰 많이 보죠. 네. 웹툰이 딱 있어서 오늘의 웹툰 해가지고 그 세 가지로 제가 관심 있는 사이트를 바로 앞에다 보여줘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바일은 네이버 써요. 여기 그 임시필명 올라왔는데 카카오톡 샵 검색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게 다음 아닌가요? 하는데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쪽에서는 카카오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카오의 포토라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는 저는 샵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로 많이 가는데 오히려 그게 편하니까 카카오 하시다가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엄청 많이 쓰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써요. 감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봤어요. 저 예전에는 왜 이거 기능 생겼지? 막 이렇게 처지니까 자꾸 싫었는데 한 1, 2주 써보니까 와 이거는 신세계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겹색? 삼겹색이 뭐지? 샵 검색. 나 눈이 이상한가 봐. 왜 그렇게 죄송해요 임시필명님. 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구글 메일 많이 쓸 거예요. 그 딱 이렇게 넘기면은 바로 Gmail로 넘어가거든요. Gmail, 네. 사실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는 다 그쪽이 다 그냥 저절로 깔리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전 구글은 모바일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워낙 그리고 요새 연동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구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긴 해요. 근데 줌 얘기하다가 또 그쪽으로 빠졌네. 줌닷컴을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나오자마자 끄기 때문에 뭔가 악성코드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끄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근데 뭐가 장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뭐 트윈캐스터는 깔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정보가 너무 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줌 사이트를 지금 켜놨어요. 네.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줌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봤거든요. 네이버를 쓰다 보면 불편한 점, 기존의 포털 사이트를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은 틀림없이 있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불편할지를 모른대요. 그런 것 같아요. 분들이.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뺐다. 그러고 우리는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더 어색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줌닷컴의 그 장점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걸 또 네이버에서 저도요. 줌닷컴 장점 검색을 해봤더니 뭐 여기서 검색, 빅데이터, AI 등 서비스 경험을 근간으로 기술력을 보유해서 이게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토종 포털 사이트라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여기만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아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구글이 지금 전 세계를 먹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네이버도 자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줌도 그렇고 그런 흐름에서 토종이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AI랑 연결돼서 얘기하는 네네. 게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력이 네.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AI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독보적인 네.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줌닷컴한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 네이버가 오히려 더 잘해. 제가 했던 거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쫙 모아주는 거 그런 걸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유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줌도 어떻게 보면 토정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랑 이제 비교하는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소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쪽의 분석 능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게 좀 네. 문제인 것 같아요. 트윈캐스터는 뭐 찾아봤을 때 장점이 뭐라던가요? 일단 장점이라기보다는 방금 성장 동력 얘기했잖아요. 현재로서의 성장 동력은 이제 광고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 좀 이렇게 커져갈 수 있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아, 가능성이 좀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그런 알겠어요.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몰랐는데 이제 차차 알려주고 이제 뭐지 네네. 뭐지 뭐지 들으면 트래픽 수가 증가를 해. 트래픽 수가 증가하면 광고는 자연히 붙어. 이렇게 네. 증시에서도 뜨겁게 네.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네. 광고를 통해서 지금 어차피 포털 사이트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2015년에 흑자를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부터 적자라 흑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 성장이 연평균 20% 나왔다고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막강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성장 동력을 쉽게 이제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해외 나가서 다른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갇혀졌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시작하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성장력에 대해서는 네, 미래에 대한 네이버보다는 더 차별화돼서 생각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갈 그래,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요. 먼저 당연히 네, 멀죠.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줌닷컴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 앞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어떤 어디가 막 블루오션일까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라는 엄청난 플랫폼이 있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이분의 그 용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줌닷컴이라는 곳을 뭐 증시에서도 얘기가 나오게 하고 그거는 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네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1세대 블로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게 이름이 뭐더라? 티스토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있어요. 블로그 사이트요? 네, 블로그 사이트가 정말 최대로 가지고 이글루스? 그게 이글루스?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사온 거예요. 다시 사온 거예요. 팔렸다가 SK 쪽에서 팔렸다가 다시 사오면서 여기에 저는 딱 보면 특징이 뭐냐면 줌에서 보면은 원래 포털 사이트 소개를 안 해요. 제가 치고 들어가서 구글로 들어가서 네이버 쳐야지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위에 떠 있어. 네이버 다음 유튜브 구글 뭐 이렇게 쭉 떠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하나가 제가 느끼는 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메일이 네. 사람이 들어오게 꽉 잡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줌은 이메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거 왜 뭐지? 아 했는데. 진짜 검색만 딱 하겠다 이거. 예, 예. 검색 서비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맨 앞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뭐 블로그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것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요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좀 써봐야지 그건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빅데이터 AI 이쪽으로 해서 우리는 검색만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그런 앱이 있어요. 지금 뉴썸이라고 여기서 네. 나온 앱인데 이제 내가 그 좋아하는 기사를 설정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봐왔던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가장 먼저 띄워주는 앱.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네. 이 그 광고에 대한 성장 동력은 현재 모바일에서 이쪽도 찾고 있어요. 앱 어플리케이션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 성장성을 좀 더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보다 기대를 좀 증권사에서 키우고 확실히 진짜 있거든요. 아까 최인캐스터가 말한 대로 기대감,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직 좀 체급 차이가 좀 아, 그렇죠. 라이트급과 네. 슈퍼헤비급 아, 예, 그렇죠. 네, 그 정도여서 그렇지. 아, 네. 그러면 네이버 이제 구글하고 경쟁하라 그러고 그렇죠. 네. 줌대로 나름대로 영역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영역이 아직은 안 보여서 아, 줌 인터넷이 이겁니다라고 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분석력을 좀 해서 이쪽에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강자와 대응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그게 바로 벤처 정신이죠. 네, 벤처 정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박수를 보내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또 선정이 테마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할 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점유율도 좀 높이고 보다 뚜렷한 사업 비즈니스를 좀 보여준다면 아마 뭐 그 기대감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트윈캐스트 오늘 좀 네. 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 를 해주고 또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석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나요? 네. 네, SK증권에서 줌 인터넷에 대한 이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줌 인터넷은 모 회사인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고맹컴퍼니와의 마케팅 협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검색 점유율 2%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 2018년에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가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발맞춰서 줌 인터넷이 이 인터넷 포털보다는 이 모바일 앱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직 초기인 만큼 2020년부터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모바일 광고 사업이 줌 인터넷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는 이 업체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이용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성장의 관건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에서 뭔가 얘기가 제대로 나오면은 아마 줌 인터넷은 조금 더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질문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알약 만든 회사에서 만든 맞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자매 회사라고 얘기를 우린 자매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스트소프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을 지분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2년에 네이버가 상장되고 네. 올해 들어온 거예요. 국내 포털 업체로서는 네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네, 인사드리죠. 최인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